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선물 개봉기를 해볼 건데요. 선물 개봉기를 원래 이사 그 영상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업로드를 못해서 지금 두 달 동안 선물을 못 열고 있어가지고 그냥 개봉기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 선물! 짠! 네, 이렇게 선물이. 먼저 온 것부터 뜯을게요. 이야. 선물 개봉기가 늦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게 일본 팬분이 유튜브 댓글에도 다 하셨더라고요. 선물 개봉기 영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찍어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스미와생. 잠깐만, 일본 분이 보낸 거 맞죠? 뭐지? 한국 분인가?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데? 일본 분이신 친구님. 이 아이디 기억해. 이분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마다 귀엽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거든요. 일본, 잠깐만. 한국 분이 아닌데 글씨 너무 잘 쓰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이쁜데 이거? 저 이렇게 저 못 쓰거든요. 나 베개 커버 바꿀라 했는데. 일단 베개 커버 있고요. 일본에서 에리라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동생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초코비 민트 초코맛 과자. 이거 그 뽕 누르는 그 음료수. 음망도 크레이프 쿠키. 과일 젤리. 튀김 이런 맛 과자인가? 지폐 초코. 뿌끄뿌끄 타이 초콜릿. 엉망이 그림 그려져 있는 과자인가? 카타누키. 바늘 등으로 그림을 나누지 않게 하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달고나처럼 바늘로 콕콕콕콕 해가지고 그림을 나누는 건가 봐요. 먹는 건가 이거? 슈가 그래프트 그 맛이 나긴 하는데 먹는 게 아닌가? 카타누키. 김맛 새우깡. 컵라면.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도 다 써있어. 치즈를 넣으면 맛있어요. 포키 녹차 초코 딸기. 이거 자가리코. 만두맛하고 샐러드 치킨맛. 모코 탄멘 나카모토. 일본에서 지금 인기 있는 라면집의 라면이래요. 블랙선더. 이것도 저번에 선물 받았었잖아요. 블랙선더. 수박맛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가 봐요. 고구락 젤리. 후리카케. 후리카케 와사비 맛.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거 뿌려 먹어야죠. 후리카케 와사비 맛. 에리 누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나 진짜 잘 먹을게요. 여기도 글씨 잘 쓰죠? 여기도. 봐봐요. 싱크 오빠 보낸 선물 적어서 죄송. 아니에요, 무슨. 진짜. 편지로도 저는 또 엄청 좋아요, 편지로도. 귀여워, 글씨. 싱크 오빠. 일본에 사는 치코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요. 근데 귀여운 게 메이크업 영상, 옛날 영상들에서 피부가 안 좋으니까 피부 트러블 이런 걸로 고민을 하지 말래요. 피부과에 가면 된다고. 자기도 피부과 가가지고 자기도 콤플렉스였는데 피부가 예뻐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치코야, 나도 지금 피부과를 다니고 있어. JY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약 처방받고 치즈 받고 있어. 피부가 엄청 좋아지거든? 요즘 느끼고 있지?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원장님 사랑합니다. 요즘은 이제 일본 자막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영상에서. 사이라는 친구가 이제 일본 친구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이제 20살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 자막을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차? 고로케 맛 과자? 와사비 김 하나 먹어볼까? 괴롭다니까? 간장 와사비 냄새?
쫀쫀이 같은 그런 포? 거기다가 그 뭐 간장에다가 와사비 막 풀어놓은 그 있잖아요. 그 간장 이렇게 묻혀가지고 말려놓은 것 같아. 컵라면! 여기서 컵라면? 곤약젤리 일본의 카레 플릿이 들어간 과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코송이! 초코송이다. 고마워 잘 먹을게. 거의 내 2주치 먹을 그니까 보통 분의 2주치고 저는 이게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 팬이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어린 걸로 알고 계시나 봐요. 근데 동갑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안녕, 친구야. 우리 모든 신궁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한테 큰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최근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서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게을러 터진 신궁이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신쿡 되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여름 휴가 다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